이 안이라고 하고요. 편안한 안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편안한 그런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음악 부탁드릴게요. 주제가 이한과 함께하는 음악놀이예요. 뭔가 싶으시죠? 강의 뭐 자료도 제가 배포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노는 자리예요. 뭘 적지도 마시고요. 뭘 기억해야겠다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저랑 대화 나누면서 음악 이야기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통통 튀는 음악.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국악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냥 푹 빠져서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관심도 없고요. 즐기지도 않고요. 그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저한테 국악은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마치 수산시장 가서 생선을 고르듯이 뭐가 신선한가 볼 수 있는 그런 팔딱팔딱 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생명력이 담겨있는 게 저한테는 국악입니다. 그래서 통통 튀는 음악이라고 부제목을 좀 지어봤어요. 그리고 강원소리 보면은 논농사를 안 하죠. 산비탈에 이렇게 좀 개간해가지고 밭농사하죠. 네. 그래서 여럿이서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뭐 아이고 아리랑 아리랑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노래하면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 소리는 지역성을 닮아 있는데 산 비탈에 이렇게 내려오는 음악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라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음악이 많거든요. 신고산 타령을 들려드리면요. 신고산 가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신고산이 어딘지 몰랐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함경남도 지역에 경원선이라는 기차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역이 신고산이란 역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구고산 마을이라고 합니다. 구고산 마을, 그리고 이제 함경북도의 경성군에서부터 동해로 흐르는 천이 있는데 그 천이 어랑천이래요. 103.3km 아주 긴 천인데 그게 어랑천이라고 합니다. 신고산 타령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신고산이 우르르 함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그네기 밤붓짓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먼 곳에서부터 진도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좀 밝게 부르지만 저기서는요 무척 한스러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스럽게 부르다가 여기서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같은 진도 아리랑인데 빠르기에 따라서 너무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는 한스러운데 이쪽에서는 흥겹죠. 근데 이 장면이 서편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그 한 장면이에요. 예전에 판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무대가 따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리랑이 이 현대와 만나서 계속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은 그 랩하고 국악이 만난 케이스 뭐 아니면 락하고 국악이 만난 케이스, 발라드하고 국악이 만난 케이스들을 이렇게 들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단을 설명할 때 이렇게 두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볼게요. 발로 불러주시면 돼요. 시작! 덩! 기덕! 쿵! 더러러! 쿵! 기덕! 쿵! 더!
이 구르는 부분이 강세인 건 아시겠죠? 느낌을 다시 볼게요.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이 느낌으로 들어보시죠. 혹시 그대가 어쩌다가 사랑에 지쳐 어쩌다가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 네, 음악 가겠습니다. 어쩌다가 어느 이름 모를 낯선 곳에 날 혼자 두진 않겠죠. 그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여러분과 시간 보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